안녕 미트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라고도 부르는 만큼 노출이 과한 옷들을 주로 판매하는데요. 하지만 저처럼 노출은 부담스럽지만 예쁘고 시원하게 스타일링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 좋은 코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옷들은 감사하게도 에이블리에서 제공해주셨는데요. 에이블리는 의류부터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패션 쇼핑몰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름엔 보통 노출이 과한 옷들만 판매를 해서 좀 곤란했는데 에이블리에는 노출을 싫어하는 저도 마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디서 구매하든 전 상품 무료 배송이라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미트볼 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노출 없이도 시원하고 핫한 여름 코디 함께 보러 가실까요? 전체적으로 노출은 거의 없지만 시원한 소재들로 매치한 코디예요. 여름에 린넨 소재 빼놓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린넨으로 된 자켓은 여름에도 시원하게 걸칠 수 있답니다. 티셔츠는 끝부분에 물결 모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샤샤샥 세로주름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레이어드용이나 이너로도 참 좋은데 단독으로도 손색 없다는 거. 허리 부분이 포인트인 이 슬랙스는 찰랑찰랑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한창 인기인 곱창 밴드로 머리를 살짝 묶어봤는데 시원할 뿐더러 꾸안꾸로 아주 제격입니다. 하하 블라우스에 나시를 레이어드해서 노출은 줄이고 레이스 포인트로 여리여리함은 높여봤어요. 물론 이 방법은 다른 옷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입고 싶지만 노출 때문에 고민된다 혹은 더욱 여리여리하게 스타일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 청바지며 슬랙스며 치마며 여기저기 너무 잘 어울려서 매치하기가 진짜 쉬워요. 포인트로는 진주 액세서리들을 가득 매치해보았습니다. 나시는 너무너무 시원하지만 그만큼 노출이 많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밤이 되면 나시만 입긴 쌀쌀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오리핏의 가디건을 함께 매치했어요. 투버튼 반바지는 하이웨스트인데다가 통이 넉넉해요. 그래서 다리는 길어 보이면서 입기엔 덜 부담스럽답니다. 신발과 가방은 둘 다 라탄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딱이에요. 머리는 시원한 파란색의 곱창 밴드로 가볍게 묶었습니다. 데이트룩으로도 어울릴 것 같은 코디인데요. 특히나 블라우스의 프릴이 러블리함을 한껏 높여준 것 같아요. 목걸이도 한몫하는데요. 진주와 레이스 모양 덕분에 더욱더 여리여리해 보이지 않나요? 게다가 가방은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서 제 원픽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나 가방끈에 그림이 가득 담겨있어서 참 매력적이에요. 신발은 밑단이 베이지색이라 두 배로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조절하는 부분에 밴딩이 있어서 빼지 않고 바로바로 신을 수 있답니다. 초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얇은 셔츠는 너무나도 활용성이 높아서 최소한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얇기 때문에 티셔츠 하나만 입기 아쉬울 때 가볍게 걸치기 좋아요. 그리고 티셔츠는 보이는 것처럼 얇고 린넨 소재라 매우 시원해요. 슬랙스는 롱한 기장과 넓은 통으로 하체를 커버해주는데 시원한 소재라 여름에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사실 기장이 긴 바지의 경우 잘못 구매하면 너무 길 수가 있거든요. 바닥 청소를 하고 다닐 수 있는데 하지만 내 맞춤 추천 기능 덕분에 제 키에 맞게 필터링해서 상품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목걸이는 여러 개를 레이어드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신발은 발을 감싸는 부분이 올 밴딩인데다가 유연성도 좋아서 신고 다니기 참 편해요. 근데 한 치수 작게 주문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기장과 통이 넉넉해서 편안히 면바지는 기장이 사부라 허벅지를 많이 가려주는 편이에요. 박시한 상의와 잘 어울리는 이 바지는 학원 갈 때도 참 좋겠죠? 가방끈이 두 종류라 두 배로 편하게 멜 수 있는 에코백으로 캐주얼함을 더했고요. 신발은 안에 스펀지가 있어서 신었을 때 발을 착 감싸주는 느낌도 들었고 푹신푹신하니 착화감이 좋았어요. 데일리 슈즈로도 좋아서 실제로 요즘 매일 신고 다녀요. 목걸이가 여러 번 나오죠? 제가 요즘 목걸이에 빠졌거든요. 근데 개인화 추천 기능 덕분에 상품을 몇 개 담고 나니까 제 취향에 맞는 추천 상품들이 잔뜩 나와서 제 스타일의 목걸이들을 손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박시한 티셔츠에 멜빵 바지를 매치해서 귀여운 뿜뿜 나도록 스타일링해봤어요. 바지통이 넉넉해서 편하다 보니 놀이공원처럼 활동적인 곳에 갈 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손에는 홈메이커 반지를 레이어드해서 알록달록한 색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제가 착용한 것들 외에도 컬러가 다양해서 그날그날 기분이나 옷 컬러에 맞춰서 고를 수 있어요. 나염 덕분인지 더욱 여름 느낌이 묻어나는 시스루 블라우스에 세트로 온 비슷한 색감의 나시를 레이어드했어요. 요 바지도 투버튼 형태의 하이웨스트라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통은 그냥 넉넉한 편이었어요. 별 펜던트가 달린 금색 스트랩 덕분에 휴대폰을 맘 놓고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스트릿한 느낌도 난답니다. 바스락바스락 시원한 바람막이 소재의 크롭 자켓을 나시와 함께 매치했어요.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볼륨핏 덕분인지 그냥 티셔츠와 매치해도 그렇게 예쁜 거 있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셔링이 인기인데요. 그래서 셔링 무늬가 들어간 롱치마도 함께 매치했어요. 이 치마 또한 면이 아닌 바람막이 소재라 롱한 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덥지 않아요. 슬리퍼는 끈 자체가 부드러운 재질이고 발목 부분이 밴딩인데다가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좋아서 안 신은 것 마냥 진짜 편했어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으면서 러블리함 또한 가득한 어깨 부분이 퍼프로 된 니트를 매치했어요. V넥으로 되어 있는데 네크라인 부분에 과하지 않게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바지도 투버튼 형식이네요. 반바지일수록 하이웨스트 바지들을 위주로 고르게 되더라고요. 바지가 올 밴딩이라 너무 편하고 통이 넉넉해서 모양도 귀엽게 잡혀요. 꼬임 슬리퍼는 스트랩이 발을 잡아주면서 압박이 없어서 착화감이 좋았어요. 이렇게 코디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이제 누구나 부담없이 시원하고 예쁘게 스타일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깜짝 선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에이블리 할인 쿠폰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에이블리 앱 하단에 스타일랩에서 제 영상을 찾으시면 영상 제목에 쿠폰 코드가 있어요. 쿠폰 코드를 확인하시고 쿠폰을 등록하시면 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2주, 6월 6일부터 20일까지예요. 더보기에도 기재해두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 과 할인 쿠폰 잘 사용하셔서 예쁜 옷 많이 많이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